유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. 요하. 비하. 저 오늘은 좀 특별한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의 콘텐츠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각자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. 하이. 아시죠, 여러분? 저입니다. 꿀주먹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꿀주먹님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사남 TV의 광팬이자 광팬이자 여의도의 사우비스킷바 테드톡이라고 하는 바를 운영하고 있는 안소연입니다.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, 제가 라이브 방송에 피치나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저희가 여의도에서 가장 자주 가는 위스키바 사장님이세요. 그리고 또 위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시고, 그래서 피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 사장님 지랄까? 그렇고요. 밥 한번 오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뉴판 네, 디자인했던 라미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또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가게 메뉴판을 디자인을 한 저희 바밤바 수석 디자이너고요. 그리고 제 친구예요, 여러분. 네, 피치의 친구입니다. 실제 친구고 그런 인플루언서예요. 세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한 이유가, 위스키바 테누토 사장님을 초빙을 한 이유는 위스키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, 람이라고 하는 친구, 굉장히 많은 일반인인데 불구하고 위스키나 그런 술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먼저 찾아가는, 일반인인데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좀 초빙을 했고요. 꿀주먹은 위스키를 여지껏 굉장히 많이 마셔봤지만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일반인의 입장으로 또 이렇게 한번 초빙을 해봤습니다. 3부작으로 진행이 될 이 콘텐츠는 요 사장이 아버지의 술창고를 털어왔습니다 콘텐츠입니다. 저희 아버지가 집에 술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몇 개 좀 좋아 보이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. 같이 공개하고 이 술이 어떤 술인지 그리고 또 어떤 맛인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